올해 2분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68만 개 이상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,957만 7천 개로 1년 전보다 68만 1천 개 증가했습니다.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입니다. 통계청은 지난해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9만 2천 개 늘어나면서 2분기의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 임금 근로 일자리가 늘어난 가운데 30대 임금 근로 일자리만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. 30대 일자리는 430만 2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감소했습니다.